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씨입니다. 일단 지난번에 요 중앙아이라를 좀 돌아보려고 올라왔던 것 같아요. 가디언도 좀 몇 마리 잡긴 했는데 지금 칼이 썩 칼이라기보다 모기가 썩 괜찮은 애들이 안 남았거든요. 거의 안 쓰고 있는 불쏘시개랑 도끼 같은 거 지금 남아있는데 요정은 지금 3마리. 하이라이트를 먹고 진행할 줄 알았는데 실패했습니다. 지금 요 첫 번째 거인의 숲 쪽으로 가고 있고요. 히녹스인가요? 히녹스죠. 요 파란 건 지울게요. 얘는 블랙 히녹스. 좀 세죠. 좋은 무기를 들고 있을 거란 생각에 다가왔고요. 차이로가 됐다. 그동안 좀 믿고 있었는데 요렇게 앉았을 때 무기만 들고 튀는 방법이 있어요. 내 말이 아니구나. 내 말이 아니더라도 꼭 가기만 하면 되죠. 자, 두 번째는 노란색. 직원은 포인트 쪽으로 이동하고 있고요. 가디언이랑 만나면 말이 더럽게 말도 안 되고. 그래도 얘는 박차고 뛸 수가 있어서 벗어나는데 괜찮네요. 일단 노란색 찍어놨던데 주변 돌았는데 센서 소리 없었고요. 그럼 바로 녹색. 녹색이 어느 방향이냐? 아래쪽으로 가는 느낌이지? 이쪽 방향이네요. 그거 보니까 거대 말은 시속에 정해서 가디언한테 벗어나기가 힘들었던 거네요. 믿거나 말거나. 저 앞쪽에 파란색 빛나나? 자, 이쪽 숲에 들어왔는데 코로브 소리가 나는 걸 보니 아하, 화살이 좀 필요 없을 만한 요 여행자의 활로 시도해보죠.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은데. 아이고. 세 개? 안 되네. 됐다. 열매 얻었고요. 박아놓은 거 다 여기 있을 테니. 다섯 번에 성공한 건가? 자, 이쪽 숲 들어왔는데 뭔가 없어요. 이런
나무 올라가면 새알이 있을 확률이 있는데 없네요. 자, 그러면은 요 또 작은 말을 타고 이동하도록 하죠. 이쪽 방향인 것 같은데 말 불러서 데리고 가자. 자, 이쪽으로 가고 있고요. 중앙 쪽인데 가디언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속보라고 하죠? 다 썼네. 체력도 안 좋아서. 새 알이 있는 것 같은데. 자, 일단 의식장 예터에 도착했고요. 가디언 소리인데 가디언 소리는 도망가야죠. 너 어디 가니? 이쪽 앞에도 있었는데. 자, 옆에서 쏘죠. 자, 성공해서 도망가고 있고요. 보자. 이쪽은 뭐 이쪽에서 다시 가면 될 것 같고, 특별히 뭔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면은 지금 사진 좀 잠깐 볼게요. 보행형이죠. 날아가는 것도 하나 필요하기 때문에 하이라의 성 쪽으로 가겠습니다. 물론 빙 돌아서 날아다니는 걸 찍을 생각이에요. 뭐 숨어있는 사당이 나오면 더 좋고요. 저기 날아다니는 거 보이죠? 지금 제가 사당을 좀 많이 찾긴 했는데 그래도 지금 한참 모질랍니다. 가디언들 더럽게 많네요. 어차피 워프에서 이동할 거라 들켜도 상관없어요. 아이고, 요거는 아마 제가 불구덩이로 올라가서 그런 것 같은데. 자, 이쯤 올라오면 안 보일 테니까 비행형 가디언 교체하지 않고요. 자, 그러면은 소형 가디언을 찍어야 돼서 갔던 데 중에 제일 가기 편한 이쪽 자력이면은 소형 가디언 있죠. 파괴의 힘, 얼음기둥. 시간은 없었고 얼음기둥 쪽으로 가죠. 사당을 또 들어가게 될 줄이야. 나중에 사당 지금 열어놓은 게 몇 개인지 좀 세봐야 되겠어요. 지금
깨진 않아가지고 카운트는 안 세주거든요. 이게 또 주면 안 되네. 뭐 이렇게 하나씩 세봐야 되는데 지금 포인트만 열어놔가지고 몇 개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보자. 따끈따끈 열매 고는 거 없나? 다 썼나? 여기 하나 있네요. 근데 네 칸이네. 아까 어서 못 먹겠어요. 아, 이게 조사하기. 내부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심플하게 가디언 찍으러 온 거라서 가디언만 찍고 그냥 나가면 됩니다. 자, 도감 없었나요? 근데 그냥 가면 좀 아쉬우니까 일단 좀 버려서 도감에 있나 좀 확인 좀 할게요. 아까 히녹스한테 얻은 칼들일 텐데 밖에서 좀 하고 오고 그랬나? 여행자 이름이 없네요. 자, 그냥 냉큼 가서 한 대만 때려주면 끝. 지금 들고 있는 게 가디언 저 소형 쟤보다 제 방어력보다 세다는 얘기니까. 자, 바로 올라가겠습니다. 이미 캤던 데라서 볼 것도 없어요. 여기 한번 다시 돌아가 보죠. 여기로 가기에는 너무 멀기 때문에 카오마카의 사당에서 말 타고 돌아갈게요. 소형 가디언 저거면 되려나? 내려가서 이거 끝나면은 사막이라든가 좀 가서 미니 게임을 좀 사당 챌린지 좀 해야 되나 고민입니다. 근데 사막에 아 걔도 신수 깨야 되는구나 참. 야 표범 됐고 하는 레이싱이 있는데 그냥 못해요. 그걸 하려면 뭐지 그 신수를 깨야지 모래 이동하는데 편해져서 그때부터 열렸던 것 같은데 그러면은 게이트 사막에 하나 더 지금 하나는 얼음 치워야 되는 거라 못하고 있고 산 오르는 건 지금 안 하고 있는 거고
뭐가 있지? 사당이 총 뭐 120개라는데. 잘못 왔구나. 잘못 왔네요. 이런. 아무 생각 없이 왔더니. 뭐 일로 가면 되죠. 몇 개인지 좀 세봐야 되는데. 기스들은 지금 열심히 피해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자, 도착했고요. 저번에 깨서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그때 안 깼었나? 보여줄게요. 소형 가디언. 보행형 가디언. 어차피 대화를 하긴 했어야 되네요. 뭐 내용이 내용인지라. 자, 사당 새로이 나타나겠죠? 이제 몬스터들을 죽이고 있기 시작해서 시작 안 죽게 됐지만. 화산 쪽을 진행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스탬프 일단 삭제하고요. 게이트 쪽 꽤 많이 찍은 것 같은데. 전에도 한 몇 번 언급했는데 이쪽 강 쪽인가 이쪽인가 물속에 들어가서 하는 사당도 하나 있었거든요. 여기는 좀 아래쪽이니까 이 위에서 여기 한 번만 내려가 볼게요. 이쪽에 또 있나? 인터넷에 저기 사당 지도라고 치면은 아마 사당 위치랑 다 나오긴 할 건데 그거는 좀 미뤄서. 왜냐면 이게 아무리 몇 번 하긴 했어도 찾는 재미가 있잖아요. 자, 링크가 얼어 죽기 전에 옷을 좀 입혀주고 눈밭에 좀 잘 뛸 수 있게 세팅해줬습니다. 장작이 하고 많으니까 아니다. 여기서 대충 불 붙이고 헤러세이 타고 가도 되겠네요. 세 개가 안 되니? 세 개면 충분했던 것 같은데. 자, 이쪽 방향이고요. 요 오른쪽이네요. 방패라도 하나 들고 올걸.
병사의 검, 여행자의 검이 있었는데, 아 여기 있다. 방패가 없어요. 이쪽인 것 같은데. 여기 물이 흐르는 게 보이고 있네요. 어디로 떨어지는 게 유리하지? 아이고, 내려오자마자. 숨바꼭질을 해대고 있는데. 스칼리저 포스. 얼음 키스한테? 걸릴 것 같은 느낌인데. 좀 있으면 사라지겠죠. 이참에 좀 안쪽으로 올라왔고요. 설렁버섯. 여기도 설렁버섯인 것 같고. 코로그가 있네요. 참고로 지금 너무 차가운 물이라 빠지면 매우 매우 빠르게 체력이 닿을 거라서. 근데 저 나무 탈 수 있나? 좀 큰 나무에 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요거 한번 도전해 볼까요?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편안하게 물 속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너무 먼데?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못하겠네. 위험했습니다. 저런 데도 숨어 있었네요. 처음 보는 거라. 사탕을 발견했다고 뜨네. 어디니? 좀 물 색깔이, 엄청 차가울 것 같아요. 여기 앉아서 들어가면은, 앞에 주황색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성공. 나갈 땐 어떻게 나가지? 나무 타면 되겠죠? 옆에 나무 있네요. 라노쿠이의 사당에 도착했습니다. 나갈 땐 뭐 이거 보이고.
아, 안 돼, 안 돼, 안 돼. 호호. 순식간에 체력이 다이기 때문에 요정 버프가 하나 소모되긴 했는데 나오긴 했습니다. 지금 또 어디로 가는 폭포 같은 느낌인데 대충 여기다가 야 올라타. 그렇게 말 안 들어요. 자 현재 이 위치고요. 이쪽도 안 갔던 것 같은데 잊혀진 신전 입구 여기 있었는데 모르고 한참 지나갔었죠. 이쪽 구간을 좀 가볼까요? 설렁이고 이거 뭐 뻔 안 봐도 뭐 바위로게 되니까 늑대들이 있네요. 이쪽 길이 맞는 것 같고 이 아래쪽을 제대로 사당이 있긴 있네요. 바로 아래 있습니다. 저 주황색 보이네요. 둠바 타이사다. 운이 좋네요. 하나 발견했으니까 당분간은 안 나올 것 같은 느낌. 위쪽은 없을 것 같고 아래쪽을 좀 내려가 보죠. 말이 올 리가 없지만 한번 풀러봤고요. 야, 오는 진짜 많네요. 한방이란 소리는 뭐 별로 안센 애들이란 뜻이라. 깃발이 휘청휘청하는 게 뭔가 있을 것 같은 느낌? 옥탕이려나? 그냥 풀인 것 같네요. 산정늑대 세 마리가 두 마리 일단 내려왔으니까 벗겨주죠. 어차피 입으나 안 입어라 또 징계진. 아 용이 나가고 있구나. 저 용한테 뿔이나 지금 발톱을 얻긴 해야 되는데 그래야 저기 힘의 사당인가 가서 힘의 샘인가? 힘의 샘이 맞겠네요. 가서 사당을 찾을 텐데
일단 그냥 가는데 아무것도 없고요. 뭐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좀만 더 가면 끝인데. 쿠쿠자 계곡 코스. 그러고 보니까 여기 몬스터 고대코 거대 여기 지금 두 개밖에 없어서 살짝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타임록을 업그레이드 할 때가 된 것 같거든요. 아니면은 이건 뭐야? 오, 좋은 거 있네. 저래 뭐 다 스틸에 갑니다. 타임록이나 저기 시커 센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맞으면서 얻었는지 일단 여기는 끝난 것 같고 센서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코어 개수는 좀 확인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필요하려나? 아 여기 아닌데 참 여기는 아이템 파는 곳이고 죄송합니다 잘못 왔어요. 여기로 가야 돼요. 히테노 하테노 고대 연구소. 저쪽 가면은 활이랑 그 고대 갑옷 세트를 살 수 있습니다. 뭐 무기도 살 수 있긴 한데 루피가 많이 들어요. 좋은 것. 고대 코어 세 개래요. 고대 소재요. 타임록. 부족하다네요. 고대 코어 3개. 리모컨 폭탄? 부탁합니다. 제키 폭탄 업그레이드 하면 뭐였더라? 사거리가 늘어나던가? 기억이 안 나네요. 원래는 개수만 확인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업그레이드 하고 끝내죠 뭐. 확장했다는데
설명을 안 들었더니 뭐가 확장됐는지 모르겠어요. 재키. 지커 센서는 소재 도감에 등록돼 있으면은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보물 상자 등록해 놓고 돌아다니면 보물 상자를 찾아줍니다. 전제 조건인 도감에 있다면. 고대의 고어 하나밖에 없죠.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